희귀병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방송 뒤에 숨겨졌던 이 남자의 두 얼굴. 이로 인해 일반인 출연자 검증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과연 그 대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세간을 뜨겁게 달군 이름이 있죠. 어금니 아빠.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무 천사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게 결국 살인마 아니에요? 딸까지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그 단어 순식어도 아빠라는 말을 제가 좀 빼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빠라는 단어까지 표면시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그냥 어금니라고 그럴게요. 아빠 뺄게요. 네. 그 어금니. 네. 방송으로 저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요즘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만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리얼리티쇼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네. 요즘 TV 안에서 연예인들만 앉아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들도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디션 프로를 보고 있으면 참 나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는 공감이 굉장히 크고 또 내가 참여해서 이 사람을 응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그 느낌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문자 투표라든지 뭐 다른. 그리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사실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자제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정말 돌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선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랬는데 요즘에 저희 그 게릴라 데이트 나가잖아요. 더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끼들 많고 더 재밌는 분들 너무 많아서 예전에 일반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고 하죠? 얼짱이라고 하죠. 사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픽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에는 그 폭이 좀 더 그 문턱이 낮아진 게 MCN이라고 하잖아요.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개인 방송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진출이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채널도 많아진 것도 한몫했고요. 그 뭐 프로그램 중에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들도 꽤 있죠.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렇죠. 이제 짝이라고 있었죠,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왜죠? 그게 이제 그 제주도 같은 데서 이제 찍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남녀가 합숙을 하면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찍는 거예요. 아, 저 프로그램이 약간 수위가 너무 높다. 일반인들한테는 또 그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사고가 터져서 근데 연예인도 댓글 나쁘게 달리면은 요즘에 정준하 씨도 고생하고 계실 텐데 회사가 아무리 크고 회사가 보호를 해줘도 연예인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도 없고 회사도 없는 상태에서 댓글들이 막 달리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그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죠. 저는 이제 기자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워낙 일반인 출연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항상 나왔던 게 일진 논란. 그러니까 인성 막 예전에 뭐 애들 돈을 뜯었고 뭐 담배를 폈고 술 폈고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그거의 끝판왕이 거의 이승철 씨가 그때 한 이제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 약간 좀 거친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 생활 합창대회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프로그램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많았죠. 예전에 일진이었다. 예전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예전에 스타킹에서 손당구의 달인이라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지명 수배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나온 걸 보고 경찰이 체포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참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분이시죠. 왜 나간 거야? 설마 걸린 거야? 진짜 뻔뻔하죠. 네. 야, 뻔뻔한 사람. 하니까 다시 그 어금니 얘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열받죠. 아니, 그랬다고 하잖아요. 방송을 할 때. 사실 일반인들은 이제 찍으면 그냥 찍는가 보다 이러는데 뭔가 찍을 때 어느 정도 하고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게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 딸뿐 아니라 아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반사회 성격장애가 결국에 소시오패스, 이제 사이코패스랑 연관되는 건데 남들한테 굉장히 착취적이고 착취하면서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부포비아라고 해서 이제 기부하는 거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
어금니 그 사건으로 기부 포비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부금을 쓰는 그 기부처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 네. 기부처를 감시하는 기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현 씨도 기부 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 저도 충격이었어요. 네.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다가 그 단체가 네. 다른 데 돈을 써서. 아. 어, 그래요. 그럼 네. 충격받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일반인 출연자 논란 원인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작진이 잘못했죠. 제작진이 잘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좀 더 리얼함이 살아있지만 네. 그때는 일반인들한테도 뭔가 그 캐릭터를 부여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했죠. 약간 네. 자기적인 방송이 만들어지긴 했죠. 저도 굉장히 굉장히 어릴 때 대학생 때 네. 뭔가 아침 방송에 네. 뭔가 일본에 가서 뭔가를 쇼핑해서 돌아오는 약간 오타쿠 같은 사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방송을 했었어요? 아니 아침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도동에 사는 박현민 씨를 찾아왔으면 그럼 네.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자꾸 뭔가 요구하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좀 더 게임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좀 더 일본을 많이 갔었으면 좋겠고 제 여권을 보여줬는데 좀 실망하시는 표정이 너무 역력하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좀 다른 거 없을까요? 이러면서 뭔가 좀 만들고 첫단에는 이제 왔는데 이렇게 많은 스텝이 왔는데 뭔가 짠해서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일반 사람이니까 네. 그랬던 경험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게 많지 않았을까 다른 데도 일반인 출연 그 논란 해결 방법이 그럼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 아까 계속 검증 얘기인데 검증이 어려워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생활 침해가 돼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이력서나 뭐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방송을 출연하기 전에 꼭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들 조금은 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아무 기준이 없이 막 출연을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1차 검증이 있고 2차 검증이 있는데 1차 검증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출연했는데 몰랐었던 거예요. 제작진이 이 친구의 과거라든지 뭐 위법 행위라든지 그런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제작진에 전화를 걸면 야, 박 기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고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1차 검증 문제가 아니고 2차 검증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미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제작진이든 뭐 당사자든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입을 열지 않는 사태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방송이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네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정성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진정성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정반대로 역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다이어트 워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네. 그 프로에서 이제 방송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스크리닝을 했었거든요. 네. 심리 스크리닝을. 네. 그래도 최소한의 스크리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의 뭐 지금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라든지 뭐 다른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해두면은 추후에 이 사람들의 인성 문제라든지 또는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심야 식탁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